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아이고, 근래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어젯밤에는 2시 정도부터는 천둥번개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다 정전됐고요. 날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는. 천둥번개가 너무 많이 치니까. 뭐 내가 하늘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럴 때에는 산에 있는 사람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누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쟤는 이제 일본 차들이 어떻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은 녹차를 우리는 이렇게 송이송이 해가지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가루를 내다시피 해갖고 제다를 해요. 제다 방법이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한번 일본 녹차를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큰 태풍이라든지 큰 비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나 작은 존재. 그냥 이런 때는 조용히 코박혀서 이렇게 딱 정진하면서 이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만 봐요. 큰 비가 와서 뭐, 꼭 사람이 죽일 듯이 막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꼭 필요해서 비를 내리고 필요한 작업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교만하지 않게 저의 마음을 그냥 고요히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때를. 때를 기다리죠, 때를. 그래서 이제 둘러보니까 비가 잠시 이제 오후에 비가 좀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강아지라든지 닭들 잘 있는가 이제 살피고, 그리고 나서 법당 뭐 구석구석 다 봐요. 고장 난 것도 있고 뭐 멀쩡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큰 비가 그쳐야 제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때를 기다린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색깔은 좀 파란빛이 많이 도네요. 녹다라고 해놨어요, 녹다. 우리 한국의 녹차만은 못하지만, 그냥 요즘 뭐 이렇게 뭐 물만 붓고 하는 인스턴트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일본 녹다는 간식이 세세기다 생각했는데, 맞네요. 간식이 세겠네요. 제가 22살 출가를 20살에 했는데, 22살에 오대산에 가 있었어요. 남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월정사 옆에 있는 남자였는데, 제가 스승을 처음부터 잘못 만나서 행자 생활이라 그러죠. 스님이 되기 전에 상태를 행자 생활인데, 요즘은 6개월에서 1년 만에 스님이 되는데, 저는 4년이 좀 넘게 걸렸어요, 스님이 되는 시간을. 좋은 인연, 스승도 잘못 만났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인연사로 인해서 사찰사찰을 다 돌아다니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닌 데가 내원사, 그 다음에 오대산, 노전, 뭐 암자도 뭐 많이도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삭발을 하고. 근데 그 오대산에 있을 때 봄이었어요. 22살이었는데 제가 북대산처럼 그때 그 처음 만났던 스승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대단히 제가 실망을 하고 있는 보따리 몇개 이제 치고 발길 닿는 대로 간다는 게 오대산으로 가게 됐어요. 거긴 전나무가 많아요. 입구에 큰 전나무가 있는데 봄이었는데 그 봄에 그 풀향이 엄청나게 막 향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암자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스님이 되겠노라. 내가 이렇게 행자인데 아직 스님이 되지 못했지만 여기서 좀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구박덩어리였죠. 삭발한 채로 왔으니 그 사람들이 저를 제대로 봤으며 저 또한 뭐 이미 그때는 염불이고 뭐고 다 외울 때도 외우고서 스님들의 그런 걸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갔으니 저 또한 뭐 기대하는 것도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골방 하나를 부엌방에 딸린 골방 하나를 줘요. 골방 하나를 주길래 거기다가 이제 짐을 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설거지부터 해서 뭐똥 푸는 것부터 해서 옛날 재래식 하니까 똥 푸지 나무 캐다가 나무 지어서 나르고 그런 이제 험한 일을 다 했어요. 행자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우연찮게 나홍선사라는 분을 이제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 오대산 북대에서 이제 공부가 이미 되고 난 상태에서 오대산 북대에서 당신이 이제 토굴을 하나 해놓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보림과 같은 거죠. 보림. 공부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걸 더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 걸 만들기 위한 그걸 보림이라 그러거든요. 알은 깼는데 병아리에서 알은 태어났는데 계란에서 알, 저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그 병아리가 더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림이 거기서 아마 내가 보니까 오대산에 나홍선사가 보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이 글씨와 그림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문학 쪽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성신이이셨다 그래요. 이해근이었나 봐요. 지혜자에 부지런할 근자. 부지런히 지혜를 닦는 사람이라서 이해근이었고요. 그 고려 말에 이제 보우국사라는 분하고 거의 같은 큰 고승으로서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일찍 21살 되던 해에 친구가 문헌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친구가 죽어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이 해건이라는 사람이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 그래서 그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공덕산 묘조감이라고 그래요. 공덕산 묘조감에 요연이라는 스님한테 출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이 이제 부지런히 공부하다가 1444년 충해왕 때에 크게 3년 만에 이제 도를 깨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행을 한다 그러죠. 공부가 되고 나면 이쪽 저쪽 막 공부하러 이제 다니시는 그때인데. 1344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수보살도 친견하시고 서가모니불도 친견하시고 당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불보살님들을 보시면서
결국은 오대산에 이제 가죠. 오대산에 가서 마지막 이제 공부를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월정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사찰이 있는데 이미 나홍선사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신이라든지 그 주변에 신장들이 보호를 하거든요. 공부가 된 사람들은 다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나홍선사도 이제 오대산의 산신이 이제 보호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월정사는 이제 그때 대중들이 많이 계셨고 하니까 거기 스님네들이 이제 겨울이었는데 예,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대중들이 두부를 만들어서 드셨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 강릉 그런 쪽으로 보면은 초당두부라 그래갖고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물로 만든 두부가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그게. 그런데 간수를 쓰지 않고 바닷물로 간수를 쓰는 거죠. 간수란 소금에서 나오는 거죠. 소금에서 이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 그거를 받아놨는데 그게 이제 간수로 쓰는 거예요. 간이 있는 물이다 이 말이 간수. 그래서 이제 그 오대산에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하면은 두부를 비고 두부 찌꺼미 비지를 이제 찌꺼기를 이제 버렸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오대산에 그 나홍선사가 가만 보면은 천봉만화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봉천창 구분 법이다. 백봉천창이란 100개나 백봉천창이란 온갖 구멍 송송송 뚫린 그 옷을 말하는 거야. 기부누비라는 것은 이게 막 기어입어요. 또 기어입고 또 기어입고 그러는 거죠.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그거 두루마기를 이렇게 이제 다 구석구석 누더기 하듯이 이제 아마 나홍선사 분께 나홍 스님도 그렇게 다 백봉천장 기부누비 다 이제 기부는 옷을 입으시고 두어깨 걸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그 토골가를 그때 거기서 시를 지으셨어요. 청사님 깊은 골에 일간 토골 지어놓고 송문을 방개하고 석경에 배하니 녹양 춘사모라에 춘풍이 건득 불어 정전의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마 3월달쯤 돼서 그 오대산 토굴로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푸른 청사님 깊은 골에 한 칸짜리 토굴이죠. 일간 토굴 지어놓고 송문을 방개하고 소나무를 이렇게 반 가린 그것을 이제 덮은 곳으로서 방개하고 청사님 깊은 골에 일간 토굴 지어놓고 송문을 방개하고요. 석경에 배의하니 그 돌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 그러니까 아무런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석 돌길 말하는 거죠. 비탈길을 배하니 증전에 모르더니 금일에 알았구나. 옛날에 내가 모르던 것을 금일에 알았다. 이런 이제 그런 우리 그 토골가가 있어요. 그 저도 요 앞전에 토골가를 한번 읊다가 앞대가리 한번을 막 이만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남사시러워서 아, 저거를 다시 토골가를 다시 한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토굴에서 당신이 이제 자연을 벗삼아서 옷 깨진 옷을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바로 하나 들고 마을까지 이렇게 탁발을 다니셨나 봐요. 뭐 이렇게 특별히 거기서 해 드시는 거 없고 이제 마을에 가서 이제 바로 하나 들고 가서 이제 밥 비려 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트리는 거죠. 내가 남한테 빌어 먹는다는 거, 좀 달라 해서 얻어 먹는다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그 탁발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출가 수행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상을 완전히 깨부숴야만 기어이 이 공부가 익을 수 있거든요. 사상산이 무너진 곳에 법성산이 놓고 놓다라는 것이 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나라는 생각. 나는 또 중생이라는 생각. 뭐 나는 뭐 부처가 아니야, 중생이야. 이것도 상이에요. 그다음 수자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사람이야.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야. 하는 것도 그것도 상이에요.
수자상이라는 것은 뭐 영원히 살것 같은, 오래 살것 같은 그런 수자상인데, 그렇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탁발을 하고 올라오셨는데, 그 이제 오대산에 보니까 절 앞에 어여이 비지를 버려놨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홍선사가 바리대를 하나 들고 가다가 바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온다고 이제 담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걸 꼴깍게 생각하는 젊은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저 거지중이 말이야, 우리 여기 또 와가서 저 비지 죽고 있다, 저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못 먹게 발로 비벼서 못 먹게 하자,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세 사람이 나가가지고는 그 나홍선사가 큰 도인이고 깨달은 사람인 줄을 모르고 그 비지를 발로 그 담고 있는데 발로 으겨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천둥번개가 치고 거기에 이제 그 스님을 못 먹게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죽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벌을 내렸는데, 오대산에 이제 월정사 주변 일대에는 두부를 못 만들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한번 제 말이 들리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월정사나 오대산 그 주변에는 어디에도 두부를 아무리 똑같이 간수를 두부를 만들어서 간수를 넣어도 두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기 강릉이나 다른 데서 두부를 사갖고 와서 두부를 먹어요, 지금도. 그런 벌을 내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홍선사에 대한 일화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그런 이제 거기 가까운 월정사에서도 빌어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마을까지, 이제 지금 말한 평창 올림픽이 있는 진부나 진교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가갖고 아마 어디서 얻어갖고 오셨나 봐요.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숲을 지나서 이제 일주문, 월정사 일주문 지나서 이제 당신 토굴까지 가야 이제 당신이 드시려고 이제 바리떼를 들고 이제 그날도 이제 힘겹게 이제 올라가고 계셨는데, 소나무 가지에, 소나무 그 보면 산에 올라가면은 소나무들이 보면 가지가 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흙이 비가 오고 나면 가지들이 막 밖으로 쭉 나와서 우리가 걸리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한번 다쳐가지고 발을 다친 적이 있는데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밥을 다 쏟았어요, 바로에 밥을. 그러니까 나홍선사를 옹호하던 선신들이, 산신부터 해서 신장들이 대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대단하게 화가 나셨어요. 이큰 어른을, 오늘 밥을 굶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밥을 굶게 생겼으니, 응? 소나무란 소나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에 소나무란 소나무는 다 뽑아버렸다 그래요. 다 뽑아서 버렸다 그래요. 지금도 오대산에 가면 소나무가 없습니다. 다 숲도요, 전나무 숲이고요. 한번 소나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소나무가 있다면은, 그건 모르죠. 그 재앙이 풀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소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대산에서. 그렇게 나홍스님은 그렇게 하루에 일식을 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마을에 가서 탁발에다가 혼자 드시고, 그다음에 그 토굴에 뭐 옛날에 그 시골 구석 그 오대산 그 북대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제 뗄나무 떼다가 불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국민왕이 알게 됐어요. 대단히 큰 스님이 한 분이 오대산에서 계신다고, 그 북대에 계시니까 모시고 오너라. 내 고명한 뜻을 내가 듣고 내가 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하니 스님을 나는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보내요, 아랫사람들, 밑에 대신들을 보내는데, 그 조그만 토굴에, 이제 일간 토굴에 한번 가보니까 거지 비슷한, 할아버지도 아니고 거지 비슷해, 이제 여기 뭐 부를 때 갖고 새카매, 코도 새카맣고 막 이래 막막
머리도 막 깎는도 안 깎는도 뭐 이거는 초산지 아저씨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연락오신 사람이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코를 칙칙 비비면서 이제 나오니까 그 물어요. 아 여기 대단히 큰 스님이 한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나홍 스님이라고 혹시 아시냐고 그래요? 그 나홍 스님은 그런 세상에 그런 명예나 이런 거를 다 버린 사람이니까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마음에. 저 사람들 또 따돌려야 되겠다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코를 헹 풀면서 아이고 나는 여기서 일하는 그 부먹인데 그런 큰 스님 여기 안 계시고 저기 어디서 저기 이쪽 북대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마 뭐 계신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글로 한번 가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번을 이렇게 찾으러 왔다가 결국은 큰 스님 못 찾아뵙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왕사로 모시긴 하거든요. 국민한테 왕사로 고려 말에 이제 나홍선사가 왕사로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기한의 도심소라는 말을 내가 항상 그 말을 쓰거든요. 굶주릴 기자에야 찰 한자. 굶주리고 배고프고 추울 때 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더 도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으로 내실로만 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부만이 갈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승려들, 스님들이 지금 질타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너무 풍족함도 하나의 이유가 될것 같아요. 너무 풍족한 거, 너무 편리한 거. 제가 맨날 그런 말 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도. 당신이 살기가 편하고 부유하다면 그만큼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항상. 아니에요. 더 이상한 쪽으로 발달이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기한의 도심소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읊조리고 다녀요. 청산인 깊은 골에 일간톡을 지어놓고 속문을 방개하고 석경에 대하니 녹양 춘삼월하에 춘풍이 건뜩 불어 증전에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책이한고 이 모든 시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풍경도 좋고 물색도 좋고 내가 다니는 이 길도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책이한 고 일편무의 진묘향을 옥로 중에 꽂아두고 이 말은 한 조각 이향 하나 탁 사로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아주 고요한 이 창가에 묵묵히라는 것은 아주 침묵하는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있는 상태를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 정코 내가 10년 동안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일대사를 궁구하니 일대사라는 것은 내가 평생에 해야 될 하나의 그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일,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큰 일, 그것을 일대사를 궁구해 보니 정전에 모르던 일, 내가 그 미래에 알았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 몰랐던 것을 내가 지금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달은 그한 예로서요. 밝은 날은 항상 다 밝았어요. 일당고명 심지어는 망고에 밝아 있었다. 이미 우리의 심성 자리는 불성 자리는 망고에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밝아져 있었어요.
근데 내 어파랑에, 내 업의 파도에, 어파랑에 내가 이 길을 잘못 찾았다, 이 말이야. 무명장녀 어파랑에 길못 찾아다녔도다. 이미 일단고명 심지어로 한쪽에 큰 달은 그대로 밝아서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 업의 굴레에 빠져서 길못 찾아 헤맸다, 지금까지. 영축상 재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몰 조사가 부었지 멀리 찾았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장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어떠한 소식인가. 서가 무니가 그 돌을 깨치신 인연, 달마대사가 면벽 가풍한 것들이 그것들을 어디서 또 따로 찾겠느냐, 이 말이요. 이 자리, 기한정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자리에서 결국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예가 있죠? 독가살이 딱 쏘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독가살을 바로 뽑아야 돼요. 내 어리숙한 자는 뭐라고, 재질은 무엇이며, 독은 어떤 독을 묻혔으며, 어디에서 몇 센치에서 날라왔으며, 그렇게 따지죠. 그러다 자기는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정말로,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핵심을 잡아야 해, 핵심. 과연 핵심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이런 굴레에서,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걸린 핵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핵심을 바로 딱 파악을 해야 돼요. 바로 거기 핵심의 시작은 나에서 시작되는, 나에서. 나를 벗어난 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나에서 시작된 것이고, 나에서 끝이 나야 되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나에서 시작해서 나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차가 참 맛있네요.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어제, 천둥, 번개가 귓구막을 속을 만큼 계속 번쩍 하니까, 막 바람이 막집 방으로 들어오고, 막그 천둥번개가 안으로 치고 막 번개가 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앉아갖고 가만히 일어나 앉았어요. 잠도 오지 않잖아요. 천둥번개가 막 어마어마하게 치니까 산에 있으면 더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거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 바람이 와도 자유로운, 바람이 어디에 걸려도 자유로운 그런 마음, 그거를 더 저는 굳건하게 다지는 하루였다고 생각됩니다. 내일은, 오늘 밤부터 태풍이 남해안 쪽으로 해서, 제주로 해서 남해안 쪽으로 해서 뭐 스치고 지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고요한 그 마음자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주가 일어나는, 우주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저 바라보면서 자기를 잘 살펴나가는 그런 시간. 일단고명 심지어로 망고에 밝았는데 무명장녀 어파랑에 길못 찾아 밝았다. 각자의 마음딸 놓치지 마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주였습니다.